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오자마자 잡혔어. 입학한 이다혜입니다. 우리 다혜는 어린이집 아가예요. 우리 다인이는 아직 아가예요. 휴 좀 봐봐. 너 영상이 많이 당겨야 돼. 다인이 얼굴이 많이 안 나와서. 오늘은 다혜 언니가 입학하고 다혜 언니랑 지금 삼겹살집 가서 입학 파티 하고 다 먹고 왔어요. 그쵸? 우리 다비는 여전히 삑삑이 삑삑이 아유 공댕이 이뻐라. 공댕이 느는 것 봐. 다혜는 왜 카메라 키니까 못하니? 뒤집기? 우리 이번에 뒤집기 의혹이 있잖아요. 다인이가 뒤집기를 이미 한 아가인데 처음 한 것처럼 CCTV에 담아서 영상을 켰다. 그리고 애미가 돼서 말이야. 욕을 사발로 또 먹었습니다. 뉴스에서. 아니 근데 이제 다혜가 나자빠졌어요. 근데 사실 얘가 우리 집에서 넘어지고 이러는 게 이게 매트가 너무 두꺼워.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그리고 이 매트 자랑 한번 해도 되지. 우리 아버님 더 좋은 매트 경북지사 차리십니다. 여러분 이 매트가 얼마나 두꺼운지부터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는 더 좋은 매트를 한번 우리 사장님한테 구독자분이셔서 선물을 받고 두 번째 때 저희가 그 실사용을 한 2년 가까이 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사하자마자 더 좋은 매트 사장님한테 저희 매트 할 겁니다 해서 시공받은 거잖아요. 내돈내산으로. 근데 우리 아버님이 되게 눈여겨보셨나봐 그동안. 그러더니 더 좋은 매트 하고 싶으시다고 해가지고 일사천리로 여기 저번에 오셔가지고 더 좋은 매트 사장님이랑 만나서 지금 사무실까지 차리시고 준비 중이시래요. 너무 멋있죠? 그래서 대리점이 아마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 근데 다혜가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첨부해드리고 왜냐면 애미는 도대체 뭐하냐 저게 애미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영상만 봤을 때는 신경을 안 쓴 것 같더라고. 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의 집을 모르니까. 왜냐면 내가 이걸 중요한 게 이제 다혜는 하도 너무 많이 넘어진 아가긴 해요. 그래서 다혜가 넘어지는 거에 제가 큰 반응을 많이 안 하는 게 맨 처음에 놀랬죠. 근데 하도 넘어져서 매트 두께를 한번 보실래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손가락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왜? 그게 아니고 애기 넘어져서 신경 안 썼다는 거 아니야? 그게 중요해. 아 포인트가 또 잘못됐다 이거지? 포인트가 잘못돼서 장태가 넘어뜨렸잖아. 왜 나한테 포커스가 온 거야? 너는 그냥 보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치 나는 그 뒤돌아서 나는 바로 미안하다고 하러 갔는데 아니 그럼 엄마라는 작자를 보고 그냥 아니 아빠가 갔잖아.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이거 표정 진짜 개빡 킹받네. 요랬다. 아니 이강태 지금 완전 즐겨요. 저 지금 악플 받으니까. 아 봐봐봐봐. 와 진짜 꼴보기 싫다. 진짜 꼴보기 싫어. 이강태 너 나 욕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다가 진짜 쫓겨난다. 너 그 사람들이랑 나쁘다는 사람들이랑 너랑 사는 거 같아? 너 나랑 살잖아. 나쁘다는 거 좋아해. 너가 달았지 악플. 아이디 돌아가면서. 너가 주동했지. 맨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아 여러분 제가 엄마라는 작자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네요. 포인트를 잘못 읽었어. 우리 집 매트는 어때? 궁금해. 매트 없어. 없어? 아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살짝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의젓해 보이지? 보세요 이제 다혜가 항상 저를 닫아? 뭐 말려도 안 돼요 잘. 올라가려고. 성향이래요. 넘어지려고 일부러 내려요. 이런 나 욕먹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항상 이런 삶이니까 크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런 반응이 이제 안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어린이집을 갔잖아 이번에. 근데 다혜 하는 행동에 선생님들이 싹 다 놀래는 거야. 놀래셨어? 어머 다혜야 괜찮니? 머리 괜찮니? 다 이러셔. 근데 우리는 아 원래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좀 무뎌진 것도 맞아. 이게 단점이 뭐냐면 집에서는 괜찮은데 밖에 나갔을 때 다혜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나오고 유모차 앞에서 걷다가 발이 꼬여서 넘어졌는데 입술이 그대로 바닥에 박은 거야. 그래서 피잔치 했잖아요 오늘. 어쨌든 뒤집기 영상 여기 첨부해드리자고. 어? 어? 갑자기 다혜 뒤집기! 어머 다혜야 미안해. 어머 다혜야 미안해. 어머 괜찮아? 다혜야 괜찮아? 미안해. 오늘 원래 품바 항문당 짜려고 했는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똥꼬 냄새가 아 그래서 냄새나구나. 그래서 저거 뒤집어가지고 궁뎅이 토닥토닥해지면 항문당 나오는 게 있대. 지금 품바가 여기 있고 꼬리만 조금만 되면 항문당 냄새가 진짜 많이 나거든. 나 고양이인데 항문당을 잘 안 짜. 근데
그게 항상 짜는 방법이 있대. 그리고 저번에 내가 식당 한번 했는데 그냥 강아지 좀 팍 튀어나오는 거야. 얘가 다리가 짧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내가 옛날부터 이거 아실 거야. 많은 분들이 항상 짜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일명 똥딱이래. 이렇게 얘는 다리가 짧아. 이렇게 해주면 나온다는데? 진짜? 나 처음이야. 품바 별 생각이 없는데? 품바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엄청 움직여. 엄청 움직여? 근데 품바 얼굴은 얌전한데? 품바는 엄청 얌전하게 있는데? 금방 하던데 다른 애들. 나오나? 어때? 아니 별로 감흥이 없어. 아니야 똥꼬 움직여. 똥구멍이 떨고 있어. 도짐이 좀 보이는데 무서운데? 왜 안 나와? 내가 봤을 때 그냥 샤워하는 것처럼 짜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아 그러긴 한데 이게 된대. 한 번만 인터넷 한 번만 더 볼게요 여러분. 오 나와. 너 가봐. 또 얘 봐. 또. 네. 아 이게 더 어려운데 나는? 그렇지 우리는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봐. 근데 금방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 이게 예민해갖고 바로 나올 수 있어. 어머 엄청 떨어. 자명종이야. 나왔잖아. 어디? 나왔잖아. 어머. 나왔잖아. 그렇지. 너무 이거 쉬운 게 아닌데요? 품바 기분 좋은가 봐. 장난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이제 또 콧물도 짜요. 지금 이제... 항문당 짜고 콧물 짜고 오늘 짤 수 있는 거 다 짜자. 발로 미는 것 봐. 손 참는다 쟤? 손으로 지 손 꼭 잡고. 강태 너는 왜 그거 안 써? 나는 어른이라서? 난 잘 안 쓰지. 전 써요. 테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밥 먹고 매장을 5분이면 가니까 30분 남았다고 콤프로 탔는데 예약 전화와가지고 왜 원장님 안 오세요? 하니까 예약해 보니까 30분 일찍이었던 거 같아. 30분 일찍 그래. 그래갖고 이제 콤프로스 남겨놓고 갔거든. 냉장고 그대로 있어. 빨리 먹어. 갔는데 뭐라는 줄 알아? 갔는데 보고 날라왔니? 제가 그냥 당 날라갔어. 바로 갖고 와요. 진짜 근데 학교든 직장이든 바로 앞이 최고야. 나는 아주 존경스러운 게 뭔지 알아?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는 1시간 정도 40분 걸리는 떨어진 집 갔거든. 30분. 근데 그것도 맨날 6시에 일어나서 갔어. 근데 나는 직장인 분들이 진짜 대단한 거 같아. 학생은 그런데 멀리 가도 가서 자면 되잖아.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근데 직장인 분들 그게 안 되잖아.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우리 선생님 우리 가게 다니고 싶다고 출퇴근 4시간이었잖아. 기억나지? 그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 그 안산은 이상 오셨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타지 이상과 잘해주고 테라는 잘해주는데 저는 아직 별로 걱정하고 선생님들이 그거 걱정한다 그러게요? 그 다인이 어린이집 가면 너 복귀하냐고. 근데 이거 좀 웃긴 게 여러분 저가 거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매장에 계신 분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교류가 없어요. 저는 같이 일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사장님이랑 같이 일했을 때 무서웠다 그 말 한마디도 지금 다 와전이 돼가지고 그걸 가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인사만 하고 커피 사주고 그러면서 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의 올 때마다 커피 사주고 가는데 왜 이렇게 평점이 낮지? 그럼 항상 이제 또 매장 오잖아 강태야 너 가서 뭐라 했어? 선생님들이 되게 무섭대 뭐 이런 말 하면 뭐지 싶기도 하고 너무 억울해. 그리고 이제 또 다혜가 또 졸리거든요. 얘 어린이집 내일 가야 돼서 오늘 영상은 급하지만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혜 화이팅! 화이팅! 다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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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아니 근데 진짜 이강태 너무 웃긴 게 나 악플 막 받으니까 아니 내가 저는 그거 댓글을 잘 원래 핸드폰을 잘 안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와가지고 굳이 읽어주는 거야 여러모로 요즘 내가 욕먹으니까 또 기분 텐션이 그냥 제일 좋은가 봐요 이강태 씨